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몬드리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데스틸의 창시자 반데스부르크의 작품입니다. 데스틸이란 무엇일까요? 데스부르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결성한 조형예술운동의 명칭이며 동시에 그들이 발간한 잡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작품의 절대적 순수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화, 건축, 디자인을 막론하여 기하학적 형태와 삼원색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사용하였습니다. 회화만 고집했던 몬드리안. 하지만 데스부르크는 모든 예술에 데스틸을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건축이었습니다. 그가 전시했던 설계 작품의 종류에는 개인주택, 다세대주택, 예술가주택, 이 세 개의 주택 설계 작품들은 딱딱하고 육중한 당시 건축 개념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데스부르크는 기존의 데스틸의 성격에서 지루함을 느껴 수평 수직의 무겁고 엄격한 느낌을 45도의 사선을 이용해 가볍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데스부르크와 빌모스 후사르의 획기적인 타이포그래피, 게리트 리트벨트의 블루 앤 레드 체어, 그리고 세계 5대 건축물에 속하는 슈레더 주택, 이러한 모든 작품들의 시작에는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이너. 그는 모든 예술의 교과서이자 혁신가입니다.